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음식은 한식입니다. 그 말인즉 이 한식 양조절만 잘할 수 있으며 체중 감량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죠. 오늘 알려드릴 한식 소식 공식만 적용해 식사하면 너 요즘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나 그냥 밥 조금 반찬 조금 먹으니까 계속 빠지던데? 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이 체중 감량을 빠르게 성공하는데 밥과 반찬 구성의 식사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이 한식 구성을 가장 추천드리는 세 가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샐러드 닭고에만 먹지 않아도 되니 일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당기는 먹고 싶은 웬만한 메뉴를 반찬으로 구성해 먹을 수 있으니 참는 음식으로 인한 나중 폭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, 약속, 여행 등에서도 한식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이 가능합니다. 한식 식사법을 가장 추천하는 분은 앞에 세 가지 이유에 공감하는 분뿐만 아니라 특히 나 온전히 먹기 식사의 중요성도 알겠고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왔다 갔다 하는데 식욕이 안전한 범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분은 특히 추천드려요. 자, 그럼 바로 한식 소식 공식 알려드릴게요. 세팅은 간단합니다. 바로 밥 반 공기와 반찬 두 개로 구성하는 거예요. 우선 밥은 쌀밥, 현미밥, 잡곡밥, 곤약밥 어떤 밥이든 다 좋습니다. 양만 한 끼에 100g 정도, 공깃밥으로 치면 반 공기 정도야. 반찬은 두 종류의 반찬이면 어떤 반찬이든 좋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구성은 나물류 반찬 종이컵 한 컵, 고기류 반찬 종이컵 한 컵 정도인데 이건 포만감과 영양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지 김, 계란 후라이 조합, 계란말이 오뎅볶음 조합, 생선구이 김 조합 어떤 조합이든 좋습니다. 내가 오늘 먹고 싶은 반찬의 조합 불어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찬이 싱겁고 부피가 큰 반찬이 아니라 한 입에 되게 짠 반찬 있잖아요. 김치, 멸치볶음, 콩자반 이런 류만 양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종이컵 1분의 1컵에서 반컵 정도야.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이 한식 소식 공식 이 구성의 가장 핵심 이유는요.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정말 못합니다.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밥을 먹으면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죠. 근데 뿐만 아니라 한 끼에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같이 먹을 경우에 이 맛을 먹다가 저 맛을 먹다가 너무 왔다 갔다 변경이 많이 되면 한 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. 그리고 한 입에 너무 다양한 음식을 넣어 먹게 되어도 그 재료의 맛을 느끼기 어려워 만족도가 또 떨어집니다. 한식 코스 요리, 부첩 반상 등 이런 화려한 상차림의 음식은 오히려 서로의 맛을 산만하게 만들어 한 입에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눈앞에 너무 많은 음식이 펼쳐져 있으면 내가 먹은 이 한 입에 집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오늘의 가이드처럼 반찬 개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딱 두 개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적당히 먹기가 훨씬 쉬워져요. 그냥 적당히 먹기 소식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여러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. 이 소식 공식은 단순히 양조절을 최대한 적게 하자 무조건 덜 먹자가 아닌 미각이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양조절과 체중 감량을 만들어내자이기 때문에 메뉴를 더 잘 선택하는 팁만 알려드리고 갈게요.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미각이 많이 둔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, 음식을 한 입 먹어도 맛이 금방 찾아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즉석밥보다는 지은밥에서 밥 맛을 훨씬 잘 느낄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우리가 식사할 때 가장 영순위로 챙겨야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밥 반 공기를 먹고 만족할 수 있을까? 나는 아직 불안해 하는 분들은 일반 밥보다 곤약밥을 선택해 한 끼 밥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미각적인 측면에 이 곤약밥은 일반 밥보다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곤약밥은 한 공기를 먹어도 살이 안 찔 수는 있다는 안정감과 곤약 자체의 포만감을 더 챙겨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곤약밥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곤약밥으로 도전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일반 밥을 끼워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반찬. 반찬에도 난이도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. 기본적으로 양념이 강한 반찬류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반찬이 조금 더
더 쉬운 편이나 닭볶음탕, 뭐 닭발 같은 이 양념이 강한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. 먹지 마세요는 아니고 내가 그날 먹고 싶은 음식 혹은 내 상황에 따라 먹게 된 음식을 이 밥과 반찬 두 개의 구성으로 식사를 해보고 그날 당기는 반찬 혹은 먹게 된 반찬을 도전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반찬을 이후의 식사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또 이렇게 한식 소식 공식을 적용해도 많이 먹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. 그럴 때는 반찬 구성은 나에겐 아직 어렵구나. 그럼 조금 더 양 조절이 쉬운 반찬 구성이 뭐가 있을까?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조금 더 쉬운 반찬. 이렇게 계속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. 추가로 혹시 국밥인 경우에는 국물류가 또 다른 많이 먹게, 빨리 먹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건더기류를 반찬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? 에피소드 3에서 엄청 강조한 부분. 한입 드실 땐 이 한입 자체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맛 느끼는 거 아시죠? 지난 시간 한입 먹었을 때 재료를 역추적하면서 이 맛을 느낀 것처럼 이 한식 구성은 한입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이미 다 파악된 상태이지만 에피소드 3에서 한입 먹었던 그 정성을 이 한식의 한입에도 다 적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하루에 두 끼 혹은 세 끼를 이렇게만 드셔주시면 돼요. 중간에 디저트, 간식 이런 식사 사이사이에 추가로 먹는 음식 없이 내가 식사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점심, 저녁 혹은 아침, 점심, 저녁 두 끼에서 세 끼만 딱 깔끔하게 챙겨 먹어주면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한 끼 식사량은 첫 세 입에 달렸다 소식을 부르는 첫 세 입 식사 스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. 안녕.